여러분 안녕하세요. 인장이 삼촌입니다. 네, 오늘의 1분 남봉옥 리뷰 홍역 남봉옥입니다.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귀갑 홍역 남봉옥입니다. 네. 능 부분의 굴곡을 봐서는 귀갑의 특징을 가진 것 같고요. 정수리 부분에 빨갛게 물이 드는 것을 보면 홍엽의 특성을 가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몸 전체적으로 이렇게 은사무늬, 네, 그러니까 하얀 별을 빽빽하게 가진 아이라서 아주 흔치 않은 그런 품성을 가진 아이고, 이 아이 지금 봄이 돼서 이 정수리 부분에 이 물이 더욱 예쁘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네. 이런 아이들도 있습니다. 그러면 오늘 남봉옥 리뷰는 여기까지.